원시 미학의 벤츠에서 제일 먼저 뭐 살펴봤죠? 예. 예. 그 다음에 문. 그 다음에 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 다음에 문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중은 건축, 장소. 장소가 이제 구현되는 게 건축이다. 왜 제가 확인하냐 그러면 머릿속에 자꾸 뭐 그림이 그려져야 돼. 여러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이 그려져야 엮이잖아요. 엮이면 뿔뿔이 흩어지지가 않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난 나중에 이제 그게 뭐지? 이게 뭐지? 이래 되니까 자꾸만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죠? 오늘 그럼 화다. 화는 뭐냐? 그러면 얘라든지 뭐 문이라든지 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가 세리머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음식이라고 치면 적절한 맛이 아니고 한쪽으로 맛이 이제 겉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의례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고 서로 딴짓한다든지 그죠? 그러면 의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그럴까? 의례를 진행하는 것의 의의가 이렇게 하나마나한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의례의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서 각각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어울리고 또 하나는 의례에 참석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례의 그 목적에 공감하면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 깊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울리는 것이 화인 거죠. 그러면 예와 문과 중이 다 화 속으로, 그죠? 화로. 화로 이제 이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가 이어지는 걸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낱낱을 알고 그것을 잊지, 이어지지 못하면 이게 따로따로 국밥이. 그죠? 그러면 이제 재미가 떨어져요, 자꾸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자꾸만 뭔가 생각 속에 이런 요소들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점에서 시작해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입체가 되고, 입체가 되면 나가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집을 지었구나. 뭐, 이래서 이런 건물의 상징성들이 드러나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만 보더라도 1월 5봉도가 왜 왕 뒤에 있어야 되는지 제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왕이라는 존재가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중심. 그럼 이제 그 뒤가 이제 이 세계잖아요. 세계. 세계의 중심에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의의라든지 맥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따로따로 배운 것들을 조직해, 생각들을 조직화해서 내가 어떤 장에 놓이면 스스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그죠? 힘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오가네이제이션을 하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느냐. 우리 나이 드시는 분들의 몸이 어떻죠? 원래는 어린애들은 몸이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제 몸이 나이가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따로따로 놀아. 뭔가 한 몸인데 한 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화가 어울리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지, 그죠? 조직의 원칙 또는 이상인데, 이런 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서로 맞물리는, 인간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인간과 사람, 신과 사람 같이 이제 어울리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효 중에서 효도라고 하면, 살았을 때만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죽었을 때도 효도를 해야 돼요. 네. 제사가 죽었을 때는 효도예요. 잊지 않는 것. 나와의 역할. 그러니까 내하고 한번 관계를 맺은 것들이 이 세계를 통해서 함께 간다. 함께 간다. 함께 움직인다라는 사고죠. 그럼 그런 이런 화를 또 의례의 다양한 요소들이 들었을 때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아시네. 여기 딱 써 있잖아요. 저는 없는 거를 절대 안 물어요. 근데 눈을 감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뭐 기념식 하면 초반부에 꼭 뭐가 나와요? 애국가. 애국가 하든지 그잖아요. 뭔가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방방방방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관심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방방방방 하면 뭐 합니까? 오, 뭐 하나 이래 가지고 이렇게 시선이 쫙 이렇게 모이잖아요. 사회자가 아무리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막 옆에 사람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궁시렁궁시렁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악이 뻥 한번 터뜨려 주면 뭐 옆에 떠들어봐서 소리도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를 쫙 이렇게 모으는 기능, 모으는 기능도. 그래서 이제 그 의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른 데에 관심을 차단하고. 지금 내가 10년 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와 있느냐. 아, 그렇지. 뭔 기념식장에 와 있지. 뭐 행사장에 와 있지. 그 속으로 이렇게 몸을, 관심을 빼가지고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악이 이제 이런 빼놓을 수 없다. 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음식에서도 뭐죠? 이런 음악의 기능을 하는 게? 양념. 식재료만 있으면 따로따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따로따로잖아요. 거기다가 양념을 넣어서 버무리는 순간 각자의 맛을 가지고도 있지만 또 하나의 통일된 맛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 예? 예, 뭐, 음식에 있어서 화의 기능을 하는 것이 양념이라고 한다면, 세레모니에 있어서 사람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음악.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기능들을 한다. 그럼 또 음악만 그런 기능을 하느냐? 도 아니고? 뭐도 그런 역할을 한다? 춤도 그런 기능을 한다. 특히 이제 춤은 심신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간혹 좀 뭐 몸이 멈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저 줄 밖으로 나가서 이상한 뭐 그죠? 앞으로 가는데 지 혼자 뒤로 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래서 이제 뭐 하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국에 안 사셨나 이다 모르다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념식이라는 장에서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무용적인 몸적인 요소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맞게 안 돌아가고 10명 중에 2명은 딴짓하고 8명은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그 세계 속으로 안 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으로 빠져나오잖아요. 아, 저거 뭐야? 이러면 그 세레모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레모니에서 뛰쳐져 나와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북한의 뭐 만 명이 하는 매스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냥 마력적인 요소가 있죠. 어? 저게 뭐지 이러면서 사람 그 속으로 자꾸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우리 88 올림픽 할 때 이렇게 굴렁쇠 굴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죠? 같이 돌잖아요. 같이 돌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죠. 근데 걔가 가다가 바퀴를 엎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서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시 튕겨져 나와버리는. 그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술에는 반드시 리허설을 하고 예식에는 예행 연습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세계 속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래서 그 기념식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극대화하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뭔가 뭐 다른 세계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듯한.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면 재미가 없으면 영화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튕겨서 나오잖아요. 진짜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죠? 나와버리거나 자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재미가 있으면 점점 영화 속으로 무슨 말인지 아니고 영화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화면 스크린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고 스토리 속으로 그 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주인공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막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과 물을 통해서 신과 인간이 소통을 하게 되고
어떤 텍스트에 보면 이제 백수 솔무라고 뭐 글자 그대로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동물이 나와서 같이 춤을 추었다라는 뜻인데 뭐 동물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렸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방패라든지 그다음에 깃 후대는 이제 이거를 저 3월 10매 7일 이제 공자 습전이고 거기 가면 이제 문묘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방패로 추는 춤을 무무라고 그러고 깃으로 추는 춤을 문무라고 그러는데 방패와 깃으로 춤을 추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음악이 세레모니에 참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이런 요소인데 그게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신 또는 신인이 조화 음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도 포함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신이 신과 사람이 하나로 어울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을 통해서 이때 풍이라고 하는 것은 풍속 사람의 살아가는 문화 이런 뜻인데 음악을 통해서 어떤 풍속을 조율하는 건데요 이거는 좀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같으면 어떤 조풍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텐노 일본 천황에 대해서 이런 충성의 기운을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그때는 이제 제가 친일파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음악이 그 시대의 음악적 목적적 기능에 따르면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게 조풍이라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시대적인 풍속. 여러분들도 보면, 기본 상태에 따라서 듣는 음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시대와 개인의 성정을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천과 사람. 천과 사람을 합일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신에서 어떤 사회적인 풍속으로 바뀌는 이 단계가 이제 결국 이제 좀 이성화되는 단계인데 이런 풍이라고 하는 게 음악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시전에 보면 풍시라는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시 하모도 문화에 네 마리 새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해인데 요 새가 사방을 향해서 한 영역을 각각 맡아가지고 지키는, 수호하는 이런 영역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에서 새, 신에서 동물로 이렇게 초점이 옮겨져 오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다시 바람이라고 하는, 방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이제 들어오는 이런 맥락이고, 그러면 초기에 이런 바람과 봉이 봉황할 때 봉자가 이제 같은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각골문에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무슨 모르냐 하면은 봉황의 모양을 이렇게 본뜬 모양이에요. 그래서 풍자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봉황의 봉자를 통해서 풍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는데 풍과 봉이 같은 근원을 가진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문자에서는 두 글자가 같고 그러다가 이 봉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있는 신의 사자, 메신저, 헤르메스 우리가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 신이 신의 전령이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는 풍신이 천신의 전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산해경에 보면 풍이 신은 사방 중에 또 팔방을 맡고 있는 신격화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후대에 가게 되면 요까 산해경까지만 하더라도 풍, 사방 또는 팔방 그래서 개념이 팔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을 가운데 다시 나누면 되잖아요. 사방을 예, 비스듬하게 다시 끄으면 여덟 개의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런 각각의 영역을 막고 수호하는 신이라는 사고가 산행에까지도 나오는데, 이후에는 이제 풍이 신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자연적인 바람,
사회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바람, 그래서 풍속,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문화, 이런 뜻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기 조폭 음악을 통해서 시대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조율하는, 어울리게 만드는 이런 아기 조풍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풍이라고 하는 게 신의 우주에서 더 이상 이전에 인신이화 또는 신인이화 단계에서는 신 위주잖아요. 신과 인간을 소통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 풍이라고 하는 게 자연화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이 바람이 뭐로 인해서 일어날까? 뭐로 인해서 일어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식은 이제 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제가 뭐 거북 이야기도 하고 기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신화 시대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조금 더 합리적인, 그죠? 뭔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계는 기로 가득 차 있고, 기라고 하는 글자도 가장 초기 글자는 선을 이렇게 세 개를 꺼요. 이렇게 껐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이런 모양.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모양이 이제 이게 기자인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추가되고 처음의 형태는 이 형태. 그럼 처음에 이 형태는 가장 처음에는 그냥 이런 정도의 세 가닥. 그러다 이제 요렇게 올라오는 가닥. 이런 거로 바닥이 가다가 이게 세 번째 갔다가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이 세상에는 기가 있다. 이걸 이제 도상화를 해야 되는 게 도상화를.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어떻게 도상화를 할까? 여기 텅 비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세 가닥의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이제 풍자는 아까 봉자랑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 저게 이제 바람을 저 선을 통해서 포착을 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면 바람도 보면 방향이 없는 게 아니죠. 이제 편서풍, 뭐 동남풍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람이 방향이 있죠. 그리고 또 어디다 주목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네에 계단이 있다거나 이러면 작년에 못 봤는데 계단과 계단 텀 있잖아요. 이런 텀. 풀이라든지 꽃이 자라고 있다면 거기다 사람이 심어질 일은 없죠. 어떻게 그게 자라났을까? 바람이 실어다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을 잉태한 거잖아요. 생명을 잉태한 거고 또 실제로 식물의 경우에는 수정을 뭐가 하지? 바람이 한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이 하기도 하지만 벌이라든지 곤충이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바람이, 예를 들어서 식물의 씨앗 같은 게 흩뿌려지잖아요. 그 누가 뿌려도 흩뿌려져요. 바람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민들레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후라고 부풀리면 사람이 가서 부는 것도 있지만 그거 다 불 수는 없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한번 확 불게 되면 씨가 흩날려서 저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씨들이 보면 이렇게 날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뭐라는 거죠? 멀리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톡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멀리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떨어지면 생존 환경에 불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불리하잖아요. 저 식물 중에서 가장 뭐 이렇게 말하기도 그런데 아주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식물이 어떤 식물이냐면 덩굴 식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덩굴 식물은 뭐가 없어요? 줄기가 없어요. 줄기를 세우려고 그러면 뭐가 걸려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줄기를 세우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덩굴 식물은 그냥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생존력이 갑이에요.
그래서 소나무하고 덩굴식물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덩굴식물이 이겨요. 그래서 아주 난캉난캉하고 별 뭐 힘든 것처럼 보여도 식물에서 생존에 가장 그 최적화된 게 이제 덩굴식물이에요. 이런 게 식물 세계를 이렇게 또 들여다보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재미가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각자 생존을 각자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미 큰 나무들이 태양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햇빛을 일조량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 태어난 놈이 태양을 하려고 그러면 지도 같이 줄기를 뻗어서 경쟁하면 이미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줄기를 안 만들고 다른 놈 타고 가겠어. 그래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이제 숲에 물이 통하지 않게 하면 그 놈은 죽어버리고 지는 사는 거죠. 이렇게 식물에도 여러 가지 생존 게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사람들이 관찰하는 거예요. 처음에 신이 있어서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고 사자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사고를 하다 보니까 신적인 요소는 빼버리고 그게 이제 자연적인 요소 좀 더 합리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서 풍에서 풍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단군이 내려올 때도 풍신하고 오거든요. 그런 이제 풍의 신하고 결합됐던 게에서 신적인 요소를 떼어내어버리고 자연적인 요소로 본다든지 또는 사회적인 요소로 그게 이제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풍교까지 되게 되면 이제 그때 풍은 사회적인 맥락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연적인 의미의 풍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 때 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악에만 화가 있느냐 또는 춤에만 화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이제 제가 음식에서 양념이라고 말했잖아요. 음식에 있어서도 이제 화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같은 음식이라도 맛이 있어야지 그죠? 맛이 없으면 음식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의 이런 음식의 배합이라고 하는 게 의식의 참여자 의식의 참여자와 이렇게 어울리게 하는 것 또는 식사라고 하는 게 또는 식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식사에는 또 이런 예술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되어지면서 그 식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훨씬 더 배가시켜주는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식과 음악 음식과 춤 이런 것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의뢰라고 하는 활동 속에 들어오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좀 더 하나의 덩어리, 한 의식에 참여하는 의식으로서 점점 묶어주는 이런 기능들. 묶어주는 기능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 세리머니에가 뭐가 안 빠져요? 마지막에 음악도 있고 마지막에 꼭 뭐예요? 밥 먹고 가자, 밥 먹고 가라 그러잖아요. 결혼식 하면 식하고 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식하고 나면 뭐 먹고 가라고 그래요? 다 가서 밥표 받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식권 달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 지금 문화는 좀 다르죠. 완전 그 식의 끝난 파이널의 이후의 행사로서 음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세레모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죠?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어떤 뭐 절차상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이런 맥락이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음식이랑 음악이랑 이런 춤의 요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음식의 화는 정치적인 거랑 연결되어져서 음식을 요리하는 게 우리가 또 요리라고 하는 게 사람을 요리한다. 언어가 이제 확장성을 갖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요리는 철저하게 식재료를, 뭐 양념과 식재료의 특성을 살려서 맛을 내는 것으로서 요리한다고 그러지만 사람을 요리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의미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탕임금의 신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이윤이라는 사람인데 이윤이라는 사람이 탕임금을 만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도 이제 장판에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또 맹자는 또 그러지 않다라고 부정하는데 하여간 이윤이라는 사람도 탕임금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게 요리사
요리사적인 기능을 발휘를 해서 타인임금을 가까이 갔다라든지 이런 음악적 연락의 측면이 이제 사회적으로 조화에 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화라고 하는 요소들을 도안이라는 요소, 여러 가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도안에는 어떻게 화라고 하는 요소가 나타나고 있을까? 그죠? 지금은 이제 일종의 문헌학적으로 살펴본 거거든요. 음악에 있어서, 춤에 있어서, 음식에 있어서 어울림이라는 요소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문헌학적으로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이 그릇이라든지 유적에 어울림이라는 요소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중조 변형인데, 요 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소입니다. 다양한 요소를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생각하면 돼요. 레고 블록 아시죠? 레고 블록 아시죠? 레고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다가 안 맞으면 뜯어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요소를 자기가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중조 변형인데, 99페이지에 보면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개 찾아놨는데요. 이런 도철이라고 하는 형상이 이제 어떻게 중조 변형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3단계 정도인데요. 처음에는 그 99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처럼 두 마리의 기륭이 좌우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모습인데 점점 이 기륭이 점점 서로 가까이 다가가다가 머리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는 이게 합쳐졌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로 나타나는 단계, 이런 이제 3단계로 나타나는데, 이게 보면 여기 이제 도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저 박물관에 가면 아주 고대로가 나타나는 거지 근래는 이런 문양이 없어요.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도철 문양인데요. 이런 도철 문양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면 이런 다양한 요소, 이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문양에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도철 문양이 요 버전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요 버전이 빠져버리고 다른 버전이 이렇게 나오는 게 레고 블록을, 요 레고 블록을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레고 블록을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활용할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철 문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레고 블록의 아이템이 10개라고 그러면 그 10개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도철 문양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1번부터 10번이라고 쳐봐요. 그럼 처음에 4개라고 한다면 1, 7, 5, 8로 만들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는 2, 4, 6, 8로 도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10가지 정도의 도철의 아이템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양하게 믹싱해서 아주 다양한 모습의 도철 문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로 뒤섞여서 있는 전체인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도철이라고 하는 문양으로 하나로 어울리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오행이라든지 팔계에도 나타나고 도철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재조합에 의해서 하나의 양식만 끊임없이 찍어내듯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처럼 10가지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다양하게 믹싱을 해서 다양한 버전의 도철이라고 해서 딱 하나의 문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이 그릇에 나타나는 도철 문양과 저 그릇에 있는 도철 문양이 계속 달라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뭔가는 겹쳐지는데 또 똑같은 것은 아닌, 그렇지만 그것을 도철로 볼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도철 문양인데요. 자시전에 보면 이런 이제 정, 소치죠. 소치인데 이런 소치도 보면 표면에 사물의 형상을 새겨 넣으며 온갖 물상들을 빠짐없이 이렇게 수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신과 괴물을 구분하여 알도록 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텍스트가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버섯이라고 칩시다. 버섯이라고 치면 어릴 때부터 또는 퀴즈라든지 자연도감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별하는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그럼 당시에는 그런 텍스트가 흩어져 있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도 또는 나의 것으로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그릇이라고 하는 데에 다양한 버섯의 버섯을 집어넣는 거죠. 이제.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누는 거죠. 그죠? 이거는 식용이 가능한 것. 이거는 식용이 가능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 솥이 솥이라는 기능도 있지만 뭐 어떤 기능이 있는 거죠? 사람이 버섯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하나의 사전적인 또는 버섯에 대한 지식의 백과가 그 솥의 표면에 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솥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본 거죠. 하나의 세계가 버섯은 어느 하나의 모든 것들이 모여있지 않죠. 근데 이제 솥에 인위적으로 모아놓는 거죠. 솥에 인위적으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것들을 흩뿌려져 있는 것들을 모아놓음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장소에서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런 이제 도철이라는 문양이 원시 시대 때 처음부터 끝까지 왕성하게 풍요롭게 지배를 했느냐 그러면 청동 후기가 되면 뭐로 바뀐다는 거죠? 도철이? 아, 제가 묻는 거는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누차 말했는데 뭐로 바뀌죠? 용으로. 용으로. 답 있잖아요. 용. 용. 아, 제가 물은 걸 자꾸 제일 상단에 있는데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시는지. 그래서 이런 게 나라에서 점점 커뮤니티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커뮤니티가 커진다는 것은 다른 커뮤니티가 더 큰 상급의 커뮤니티로 결합되는 거잖아요. 결합되는 거. 한 뭐 무슨 하시였다면 저희는 정시였다면 그죠? 이게 원래는 따로따로의 시족이었잖아요. 따로 국밥이잖아요. 서로 지리적인 경계에 의해서 각자의 독립적인 세계를 가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철기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철기의 핵심은 정복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강도가 금속이 가지고 있는 강도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못 베던 것들을 베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 뚫지 못하던 것을 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 가지고 하거나 나무 가지고 이렇게 싸움하는 시대에서 겨우 청동기로 왔는데 청동기는 의장용이 많거든요. 실제로 무기로는 잘 안 쓰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철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철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강도를 가지게 됐고 그걸 이제 추출해서 무기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진 시족과 가지지 못한 시족이 대결하면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시대. 이제 철기. 그리고 이제 그 철기가 농업에 이용되면서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잉여가 생긴 잉여가. 잉여가 생긴 게 인류에게 재앙이면서 축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잉여가 생기니까 사람이 돈이 많으면 뭐 한다 그러죠? 딴 생각한다 그러죠. 남는 것이 생기니까 해서 먹고 바쁜 세상이면 뭐라 그래요? 아, 내 혼자 먹기 바쁜 세상에 뭐 이런저런 생각을 뭐 할 겨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철기가 나오고 그게 농업에 이용되니까 잉여가 생기잖아요. 쌓이기 시작하다. 쌓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좋은 세상이면 골고루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삐딱한 놈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정복의 시작. 정복의 시대가 시작돼요. 정복의 시대가.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사고 여러 가지가 막 뒤따라서 이게 달라붙기 시작하죠. 이런 뭐 욕망의 시대, 그죠? 인간이가 탐욕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전에는 없잖아요.
싸움 해봤자 가져갈 게 없으면 싸움 하겠어요? 내가 이겼는데, 싸움에서 이겼는데, 얻는 게 없어. 결국 난 뭐 한 거죠? 힘 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놀이 요소로서 싸움은 있지만, 내가 뭔가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게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싸워서 약탈할 수 있는 거. 싸워서 이겨서 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인류 사회는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게 뭐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점점 이러면서 단위가 사람의 커뮤니티의 단위가 이제 커지면서 그러니까 우리 나라 같으면 신라 고구려 백제면 신라 고구려 백제 사람은 뭐 국경에 수비 나가면 신라 고구려 백제 국경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통일 신라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멀리 나가야 되잖아. 더 멀리 나가야 되고 고려가 되면 더 멀리 나가야 되고 나기 근거지에서 더 멀리 떨어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단위가 커져버리니까. 그러면서 더 통합을 많이 해요. 더 통합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더 큰 단위에 더 큰 규모의 통합을 나타내는 문화적인 도용으로서 도철이 이제 기능을 잃고 이제 용어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어는 어떤 거냐 그러면 아홉 가지 동물의 복합인데요. 시간관계상 제일 처음과 끝만 읽겠습니다. 뿔은 사슴, 귀는 소와 닮았다. 이런 아홉 가지 요소로 이제 용어를 설명하게 되고 이런 재조합에 의한 변형들은 뭐 지옥을 나타낸다거나 복식이거나 가면을 더 보면 우리 저 다양한 요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브라질이라 삼바 축제라 이러면 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막 섞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렇게 섞여서 더 어울리는 그런 특징을 이제 드러내게 된다. 그러면 왜 도철은 문화의 상징이 되지 못하고 용한테 밀려버렸을까? 이렇게 할 때 이제 도철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흐린 사람을 잡아먹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포악하고 탐욕한 이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포용적인 요소가 좀 빠져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무정이라는 청동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이 그림 찾는다고 어제 한 시간 걸렸습니다. 이제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 그릇 이름을 나타내는 사모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손잡이 있죠. 여기 그죠? 여기 손잡이 있죠. 그죠? 손잡이 모양에 보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도철이 여기 한 마리가 있어요. 여기 뭐 맹수를 닮았는데 여기도 왼쪽 오른쪽에도 있어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람 머리가 있어요. 사람 머리를. 그러니까 저런 어떤 포악성 탐욕성으로 인해서 도철이 어떤 통합의 어떤 상징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 다시 또 시대적으로 보면 원시 토템 단계에서는 막 사람과 동물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여기는 보면 이제 물고기랑 사람 가운데는 사람 얼굴이에요. 옆에는 물살이 물에 사는 게 왜 고기냐 그래서 요새 물살이라는 말을 쓰는데 물살이랑 사람 그래서 입면어 사람 얼굴에 물살이 모양을 한 이런 게 사람과 동물이 하나의 모양으로 어우러져 있는 모양인데 원시 시대에 나타난다면 여기에는 보면 여기 보면 요게 사람이에요. 사람 머리를 우리 저 면류관처럼 아주 크게 장식적인 요소로 관을 씌우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깨 이게 손가락 보이죠. 손가락이 여기가 이제 괴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동물의 눈을 이렇게 찌르고 있는 이런 모양이 이제 신하고 동물하고 이렇게 하나의 도화 안에 결합되어 있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도화 안에 결합되어 있는 양상.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사람과 동물이 좀 이제 구분되는 모양을 보이고 사람과 신 또는 신적인 요소도 보인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처음에
도철이 사람을 흐린 잡아먹는 게 탐욕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둘이 결합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건데 인간이 이성화가 되면서 거꾸로 그걸 뭐라고 본다는 거죠? 잡아먹는다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당시 언어로는 우리가 식인종도 우리가 근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야만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한테 영혼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의식에서는. 그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영혼을 공유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그러나 이제 후대 인간에서 보면 잔인한 거잖아요. 이것도 허린도 원래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건데 일부가 되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건데 이성화가 되면서 잔인하고 탐욕이라고 보니까 이제 도철이라고 하는 게 물러나고 용으로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동물 위에 올라탄 모습 또는 이런 게 나타나는데 107페이지에 보시면 107페이지에 보면 사람이 동물을 타고 하늘을 나는 장면 이런 것들은 더 인간이 이제 동물을 통제하게 됐다는 거야. 동물을 통제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안이 괜히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 이것들이 변천해 오는 인간 사회, 인류 사회의 모습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 후기에 가게 되면 동물은 이제 사람에게 정복을 되고 또 사람이 동물을 타게 된다면 새가 가지고 있는 날 수 있는 능력,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사람이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이건 이어서 제가 이건 이제 관하고 그다음에 악은 분량이 짧아요. 짧아서 제가 이제 잠깐 복습하면서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다음에는 선진과 이제 그 양안 시대의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원시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예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금문 중 화 관 악 이 여섯 가지가 조정 이야기로 이제 제왕의 등장으로 그래서 옷에 있어서는 멸류관 건축에 있어서는 왕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뢰에 있어서는 음악적인 요소와 이런 무용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지는 측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로 어울리는 측면. 이런 걸로 등장한 그것의 총체가 이제 조정미학으로 이제 기결된 게 이제 공자와 노자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자와 노자는 그걸 이어받고 이제 마라톤, 다시 또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어떤 좀 더 원시 시대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성화된 방식에 있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탐구하려고 했느냐 모습은 요거 하면서 또 동시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